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합니다. 탈북 4년 만에 저는 서울 강남갑에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당과 원내 지도부에서는 초선 의원에게는 과분한 당 국제위원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라는 중요한 직책들을 맡겨주었습니다.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이제 당과 정부의 외교정책과 대북정책 등을 이끌어가는 일에 보다 더 책임 있는 일을 해나가야겠다는 사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당과 국민들로부터 받은 과분한 사랑과 배려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대한민국 집권 여당의 달라진 모습을 대내외에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 강력한 지도력을 과시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저 태영호가 최고위원으로서 당 지도부에 합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당의 새로운 모습을 가장 분명하게 과시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북한 김정은이 화들짝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북한 세습 정권의 속성을 훤히 들여다보면서 그 약점을 가장 정확히 꿰뚫어보는 태영호가 대한민국 집권당의 최고위원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할 일일 것입니다. 나아가 국제사회는 이제야말로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대북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정부 여당을 든든하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은 조만간 심각한 체제 위기, 나아가 체제 붕괴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정확히 대처한다면 통일을 이룰 수 있지만 자칫 실수한다면 한반도 전체의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기를 정확히 진단하고 대처해 나가려면 북한 정권을 직접 경험해보고 잘 아는 사람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사람이 책임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당의 최고위원이 되는 것은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6년 여름 북한 김정은 정권과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박근혜 정부에 큰 기대를 걸고 대한민국으로 귀순했습니다. 그러다 2018년 4월 문재인과 김정은이 4.27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고 서울시청에 문재인 김정은의 초상 현수막이 크게 걸리는 것을 보면서 저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온 나라가 문재인 김정은의 평화쇼, 비핵화쇼에 빠져있던 2018년 5월 저는 국회 정책 간담회에서 판문점 선언은 사기극이며 문재인 김정은의 평화쇼는 가짜쇼라고 당당히 밝혔습니다. 제 직장인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저에게 모든 일정을 사전에 제출하여 허락받아야 한다는 압력을 가해 제 입을 막으려 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 길이 막막했지만 주저없이 사직서를 내고 길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저희 아내는 한국에 아무런 연고도 직업도 없이 어떻게 살아가나며 하염없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짜 평화쇼를 막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믿었고 문재인 정부 저격수로 보수 진영의 전사로 활동해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 11월 북한 어부 강제 북송 사건 때는 제일 먼저 언론에 달려나가 문재인 정부의 반인권적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김여정 하명법인 대북전단금지법을 국회에서 강제 통과시킬 때는 필리버스터에 나서서 10시간 동안 문재인 정권의 대북 굴종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때는 청와대 앞에서 강남 사거리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하면서 싸웠습니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국민들이 지난 대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내리고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대선 불복이 이어지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발목 잡기를 넘어 발목 꺾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주적 개념을 없애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 안보는 뿌리채 흔들리고 간첩단들이 진보 정당과 노조는 물론 국회까지 마술을 뻗쳤습니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싸워야 할 민주노총이 길거리에서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과 똑같은 주장을 외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간첩을 잡아야 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무력화시켜버렸습니다. 민주당은 김정은의 하루가 멀다 군사도발을 감행하고 우리를 향한 핵선제 타격을 법령으로 채택했는데도 북한에는 꿀먹은 봉오리가 된 채 평화선언만 외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9.19 군사비의 효력정지를 검토해보라고 하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무너뜨린 안보관과 국가관을 바로잡고 강력한 정신력과 군사력으로 김정은 정권을 압도해야 합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회복하고 대북전단금지법은 철폐해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내년 총선에서 우리 당은 반드시 압도적 승리를 거두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바로잡고 나라의 기틀을 다시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야 하는 막중한 선거입니다. 무엇보다도 김정은 정권을 압도하면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확실하게 뒷받침할 국회를 만들어야 하는 선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북한 김정은 성내를 가장 잘 꿰뚫어보고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저 태영호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24시간 저를 스토킹하고 해킹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북 좌파들의 전략 전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의 모든 의정 활동은 북한 엘리트들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된다면 그들은 대한민국 정치의 다양성과 포용력에 크게 놀랄 것이며 더 큰 동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더는 영남이니 수도권인에 하는 지역주의 세몰이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 같은 북한 출신도 당당히 지도부에 입성하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한라로부터 휴전선을 넘어 백두까지 한반도 전체를 품고 바라보는 정당,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저 태영호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 어느 정치인도 갖기 어려운 담대한 꿈이 있습니다.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의 시기가 오면 국민의힘 정치인으로 북한에 가장 먼저 들어가 우리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이름으로 남북한 자유선거를 실현하여 통일된 강산에서도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가는 미래를 만들고 싶습니다. 분단되었던 독일은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불과 4개월 만에 자유민주주의 선거를 진행하고 통일을 이뤄냈습니다. 독일 국민들이 만들어낸 이러한 정치적 기적이 꼭 독일에서만 일어나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빛나는 전통을 가진 우리 한민족,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도 통일의 기적을 만들자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한 통일을 준비해 나가는 큰 흐름 가운데 저 태영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국민의 힘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나아가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북한 땅에도 꽃필 그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